정말 오랜만에 애니미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어떤 꼬마 친구가 되게 어린 친구였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러죠? 자전거 묘기. 묘기용 자전거. 막 점프하고 그러는 거. 그걸 하던데 그게 인상 깊어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명칭 뭐라더라? BMW인가? 아닌데 그럼 자동차 이름인데? 그 있었는데 명칭이.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책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그 본인 책가방이었던 것 같아. 그거를 그 어린이용 저 묘기 자전거처럼 생겼었어요. 묘기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여기서 페달을 밟아가지고 점프 해가지고 이 가방을 뛰어넘어요. 아주 힘차게. 되게 우와 멋있다 이랬었는데 아쉽게도 뭐 이렇게 영상에 담지 못해가지고 일단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묘기용 자전거의 모양새를 봐야 되니까 우리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까. 뭐라 그래? 묘기 자전거? 묘기 자전거 BMX구나. 아하, BMX. BMX 이미지. 아, 대략 이렇게 생겼었어요. 생각보다 엄청 심플하게 생겼구나. 띄워놓고 한번 그려봅시다.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직진으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레일이 있고 이렇게 또 살짝 위쪽으로 해서 레일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레일이랑 위쪽이랑 이렇게 연결된 마름모 느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는 느낌이구나. 자전거 체가 되게 낮았어. 이제 이 위치를 살짝 조절을 해서 그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여기에 이 친구가 이제 자전거를 타서 장애물 하나를 뛰어넘는다. 근데 되게 주말에 가을이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범계역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는 분들도 있었고 중앙공원에는 뭐 연 날리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산책시키시는 분들도 많고 강아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애니메이팅 하는 사람은 없나? 일단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를 사이클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끼워 넣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단순화된 이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걸로 해봅시다. 이게 바퀴만 굴러가는 느낌을 내주려면 프레임 그대로 두고 바퀴만 굴리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 느낌이 좀 날 거예요. 바퀴만 그냥 한 3개 정도 사이클로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메이크 사이클 여기 위에다가 일단 캐릭터까지 그려줍시다. 요 인물까지. 일단 서서 타기 때문에 엉덩이가 들려있고 중간 페달을 막 밟고 열심히 빠르게 밟는 느낌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반대편 다리가 올라간 것도 먼저 그려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쯤에 와가지고 이제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페달을 밟는 것도 이제 이 상태로 이 캐릭터가 앞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느낌이 날 거예요. 이쯤에서 백업 한번 해주고.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예. 학년들인데 이거 밸런스 게임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때 얼마나 설렜는지 아십니까?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드디어 날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건가? 내가 슈퍼스타가 됐나?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나? 사인 연습 안 해놨는데 애니메이팅을 배우고 싶어서 왔나? 유튜브 채널 20년 만에 10년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삐쭈님 덕분이냐? 삐쭈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그렇게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베이크를 시켜줄 거예요. 그만큼 하고 여기에서 컨버트 사이클 투 드로잉스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드로잉으로 베이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태를 개별적으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별 움직임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개별적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한껏 움츠렸다가 이렇게 무게중심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이트헤드로 그려버리면 또 편해요. 어차피 러프한 느낌으로 한 번에 그려내는 거니까. 그거 낮췄다가 결국에 이 앞에 있는 이 프레임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거니까 얘는 몸쪽부터 확 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확 들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이때쯤이면 바이크가 기울어져 있을 거니까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한번 그려놓고 보죠. 느낌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훨씬 더 편하게 애니메이팅이 되죠? 자전거는 그대로 가고, 여기서 자전거만 다시 또 불러와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이런 경우에, 아까 이전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서 이 프레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사, 카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다시 이 프로젝트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스트가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불러와져요. 다른 프로젝트들이랑도 이렇게 파일이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앞으로 넘어가는 이 속도감을 좀 보면서 이 뒤에 따라오는 이 녀석들도 속도를 조금 맞춰줍니다. 이동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값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얘를 복사. 안녕하세요. 저 이거 밸런스 게임 해주실 수 있어요? 아, 죄송한데 지금 촬영 중이라가지고요. 네. 네. 솔직히 저 때도 좀 기대하긴 했습니다. 설마 두 번 연속으로 교회에서 나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나오네. 요즘은 밸런스 게임이 유행인가 봅니다. 아까 이미지 그대로 뒀던 이 프레임 있죠? 얘를 복사하고 그다음 여기서 똑같은 크기로 그려준 다음에 착지하고 난 이후에 반동을 표현해주면 아주 나이스겠죠? 이러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우리는 사람만 그려주면 되죠. 이런 느낌이겠죠? 오케이, 이쯤에서 다시 한번 백업 해주고 듀플릿 프로젝트.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타이밍 조절만 조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간단하게 효과, 원주 효과 같은 거 넣어주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흙 정도가 튀는 느낌으로.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가서 카메라 확인하고 박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제 사진을 찾고 편집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진 좀 찾아서 이제는 밥을 먹고 영상 편집을 하러 갈 건데, 지금 딱 이제 이 날씨에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바로 가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항상 졸렸거든요. 과연 오늘은 안 졸고 작업할 수 있을지. 근데 집이 아니라서 카페라서 충분히 작업할 수 있겠지. 일단 카페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고.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할 때 S펜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막을 넣고 싶을 때라거나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S펜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 갤럭시북 프로가 있습니다.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S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폴드3가 등장합니다. 폴드3부터 S펜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폴드3를 신티크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슈퍼 디스플레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윈도우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실행을 해줍니다. 설치는 간단합니다. 뭐 정말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순식간에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설치도 완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으면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슈퍼 디스플레이를 검색하시고 설치를 해줍니다. 그럼 요 밑에 보시게 되면 IP 주소가 뜨게 됩니다. 요 IP 주소를 아까 PC에 설치한 슈퍼 디스플레이를 실행해준 다음에 와이파이로 연결, Connect to Wi-Fi 여기에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요 IP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 무선 연결이 가능한 신티크가 되는 거죠. 인터넷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탭 세컨드 스크린처럼 화면 확장, 화면 복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작은 보조 모니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펜이 사용 가능한 보조 모니터 말이죠. 이 상태에서 화면을 조금 돌려주게 되면 폴드3 화면에 꽉 차게 배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슈퍼 디스플레이라는 어플은 무선 연결도 가능하고 유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터넷 환경이 조금 있기 좋지 못하신 분들은 와이파이로 연결했을 때 조금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따로 이제 C2C 뭐 이런 케이블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쾌적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갤럭시 생태계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영상을 촬영하는 것부터 노트북으로 쉽게 옮기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S펜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애니메이션 작업 자체도 폴드3로 하고 중간중간 영상 촬영도 폴드3로 하고 워치4를 통해서 카메라 화면을 쉽게 확인하고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제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이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고성능 지원하기 때문에 핸드폰, 워치, 태블릿, 노트북 이렇게 네 가지 제품군만 가지고 있으면 뭐 어딜 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수월하게 아주 원활하게 아낌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뭔가 이동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애니메이팅 하실 분들은 갤럭시북 시리즈 활용해가지고 편집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요즘 또 야외에서도 애니메이팅 많이들 하잖아요.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사람들이 애니메이팅을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원이었습니다.